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입니다. 민족 최고의 명절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고향을 오가시는 길 평안하시고 가족들과 정겨운 만남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설은 전통적으로 덕담의 시간이었습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면서 다복하기를 빌고 마을 어르신과 지역사회의 안녕을 소원하면서 나라와 국민이 새해에 더욱 풍요롭기를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설에는 반가운 덕담과 따뜻한 인사보다 부모님들의 빠듯한 살림살이, 자녀들의 취직과 결혼, 청소년들의 진학 등 걱정의 목소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사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다는 말씀에 집권 여당 대표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피부로 느끼시는 것처럼 우리 경제가 몹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먹여 살려온 수출은 크게 줄고 저성장이 계속되면서 소득도 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이자 미래를 향한 희망이었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개혁과 혁신입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주체 세력으로서 우리 경제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노동, 공공, 금융, 교육개혁 등 4대 개혁을 완수하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 돌보미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올해는 20대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원하는 정치 리더십은 개혁에 앞장서는 리더십, 민생을 먼저 챙기는 리더십,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십, 미래를 만들어가는 리더십입니다. 이념과 진영 논리의 편가르기, 내 탓만 하는 분열주의, 문제만 나열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의 리더십은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설을 맞이해서 국민들을 직접 찾아뵙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낮은 자세로 듣겠습니다. 국민들의 호통을 천둥처럼 알아듣고 개혁을 실천하는 정당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개혁을 이끌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정당, 저희 새누리당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 속에 반드시 흐트러진 정치를 바로잡고 얼어붙은 민생을 따뜻하게 녹이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가족 친지와 따뜻한 정을 많이 나누시고 새롭고 힘찬 출발의 기운을 얻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